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. 환경 보호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죠. 해마다 주제를 정하는데요. 23년도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입니다. 최근에 중국의 한 개울가에서 신종 플라스틱 암석이 발견되었는데요. 플라스틱이 단순히 돌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된 상태여서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. 지구의 땅이 플라스틱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? 먼저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. DL 케미칼은 폐플라스틱이 55% 사용된 산업용 포장백을 개발했어요. 국내 산업용 포장백 시장 전체로 확대하면 연 1.8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이 가능하죠. 재활용만 하면 될까요? 처음부터 원료를 바꾸어 친환경 플라스틱도 만들어야 합니다. DLENC는 미국 내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공장 기본 설계를 맡았어요. 자연분해가 가능한 500ml 생수병을 연간 25억 개 만들 수 있는 규모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죠.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기술들, 앞으로도 응원할게요.